안녕하세요. 전 그랬어요. 네, 오늘은 기다려봐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네, 읽어드릴게요. 어린 나귀가 한 마리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연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녀석을 이리 데리고 와라. 오너라, 누가 만약 왜 가져오냐고 물어본 것을 내가 시키라고 하면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연마을에 가봤어요. 정말 그렇게 묶여있는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큰 명절에 예수님의 성에 갈 거예요. 지금 큰 명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 이거 키워가면 좋다? 이거 뭐야?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주셨으면 합니다. 나귀의 주인 예수님을 위해 나귀를 주실 수 있어서 기뻤어요. 자기의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 성 예수님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녀석 버섯을 파서 위에 깔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을 맞이할 때 쓰는 나뭇가지를 펼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뒤로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오시는 왕이여 축복합니다. 나귀 빌리는 모습. 자, 여기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모습.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 해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기쁘게 할지도 이야기해주셨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네, 있잖아요. 요번에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